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신혼집을 원룸에서 하면 시작할 여자가 있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있을까, 과연? 일단 죄송하지만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혼집 원룸에서 하자. 특히 한국 여자면 없습니다. 구축 아파트도 안 들어가는데 원룸을 들어가겠냐고요. 원룸에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에서 동거는 하겠지만 결혼까지 해서 신접 살림을 원룸에서 한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좀 못난 얘기 같네요. 왜냐, 한국 여자분들이 워낙에 콧대가 높기 때문에. 브랜드 아파트 따지잖아요. 브랜드 아파트. 정작 자기들은 가진 게 없는데. 근데 저는 서로 사랑하면 원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애가 있기 전이면, 원룸에서 사는 거 가능하지 않나?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 욕먹겠죠? 왜 여자분들은 왜 자기가 가진 게 없는데 아파트 시작하려고 하죠? 난 그걸 이해 못하겠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 아니야? 그것도 난 보면, 여자분들이 보면 자기는 돈이 없는데, 남자한테 아파트 가자고 조르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가 그 아파트 가려면 빚을 내야 되거든. 대출 받아야 되는데. 나 이런 거면 좀 여자가 약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자기 결혼하면 그 빚을 남자가 갚으니까 난안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남자한테 이제 아파트 요구하는 것 같아. 정말 욕심쟁이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아니, 정작 본인들은 원룸 전세금도 없잖아요. 일단 참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룸에서 하자고 하면 시작할 여자가 있을지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근데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들은 원룸 월세 내기도 버겁다는 거야. 월세 내기도 정작 본인들은 원룸 전세도 못 들어갑니다. 원룸 전세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6년 차인데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짐 없고 가전도 풀옵션이니 딱히 살 물건도 없고 주차 편해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당연히 집을 사거나 월세 사야 한다고 생각해서 별로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주변에서는 왜 원룸에서 사냐고 묻네요. 집은 클수록 물건 사는 돈이 들 거고 차는 비쌀수록 유지비가 비싸지요. 물건이 적으니 내가 원하는 동네 아무 때나 이사 갈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적으면 이사 비용도 별로 안 들어요. 전세는 복비, 이사 비용 무시 못하죠라고 적으셨습니다. 와, 사실 안 믿겨지는데? 일단 결혼하신 분이 원룸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안 믿겨지고, 결혼 6년 차인데 원룸에 살고 있다는 것도 좀안 믿겨져요. 자녀가 없으신가? 자녀가 없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자녀가 있으면 사실 원룸이 좀 버겁긴 해요. 짐이 많아지니까. 근데 저게 가능하려면 여자분이 저 마음이 응해야 되거든요. 이 댓글 다신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 그렇죠. 원룸이 방음이 잘안 됩니다. 방음이. 방음이 잘안 돼요. 그렇죠. 원룸에 있으면 밤에 뭐 하는지 다 들리죠. 옥탄이 밤에 뭐 하는지 옆방에 다 들리죠. 옥탄이 미련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원룸에. 아니, 근데 어떡하다가 원룸에 6년 동안 살고 있지? 원룸이 장점이 뭐냐 하면 요즘 원룸이 다 옵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축 원룸이면 TV 들어가 있고, 냉장고 들어가 있고, 빌트인 냉장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 들어가 있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보통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주차가 편하다. 주차가 편하다는 말은 사실 공감하기 힘들어. 원룸이 주차가 편하다. 일반 보통 결혼하신 분하고 좀 사고가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서로 좋으면 원룸에 살아도 됩니다. 서로가 좋으면. 근데 쭉 원룸에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저 말에 공감할 수 없어요. 절대 편하지 않거든요. 대도시면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원룸에 사는 게. 왜냐하면 원룸이 주차 공간도 좁은데 뷰가 형성이 안 돼요. 뷰가. 옥탑이 서울 같은 데 원룸 봤어요. 그런 데 보면 창문과 창문이 다 겹쳐져 있어요. 그게 아예 그냥 벽이에요, 벽. 보이는 게 벽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뷰가 더 좋죠. 탁 트여 있으니까. 서울은 내 옆집도 원룸, 반대쪽도 원룸, 앞뒤 다, 상하 좌우 전부 다 원룸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리처장을 돈 주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돈 주고.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 근데 집은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처음에는 원룸에 살수 있어요. 원룸에 살수 있지만 그래도 돈을 모아서 그래도 주거환경을 안정된 게 좋아요. 평생 원룸만 살 수도 없잖아요. 평생 이사 갈수 없잖아. 난 이사 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 어릴 때부터 이사 가는 거에 정말 좀그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이사를 많이 갔었거든. 돈이 없어서 제일 많이 갔어.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이사를 좋은 데 갔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돈 맞춰서 전세금 맞춰가지고 2년 단위 이사를 갔단 말이야. 돈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사 가도 좋은 집 가는 게 아니라 더 형편없는 집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사 가면 또 업체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옮겨야 됐거든. 돈 아끼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삿짐 싸고 다시 또 청소하고 이게 나는 너무 진절머리 나가지고. 또 지금 사는 집에서 나도 언젠가는 뭐 이사를 가야겠는데 또짐 모이고 생각하면 사실 좀난 그게 싫어요 이게. 뭐더 좋은 집에 가면 좋긴 한데 다시 또 가구 옮기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주변에서 왜 원룸에 사냐고요? 그럼 역으로 묻죠. 당신이 원룸 사는데 보태주고 있냐고. 너는 왜 아파트에 사냐? 너는 왜 아파트 왜 원크레 사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주변에서 아니 하고 마는 집집이 원룸입니까? 아니, 부부끼리 원룸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은 왜 아파트 연끌이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아파트 원금 이자 내가면서 힘들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당신들은 돈 모아놓은 것도 없어 뭐 그래 대단하길래 브랜드 아파트 고점에 매수해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아득바득 갚아 나가냐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 그러세요? 아,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매달 원금 이자 한 350만 나간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무리해가지고 그래 아파트 들어갑니까? 그 재방송에 아까 이순신님 왔었거든요. 이순신님 그 동료분이 하남에 그 영끌을 했대, 영끌. 옥탄이 영끌을 했대. 영끌 대출이 얼마 되냐? 7억을 했대, 7억을. 와. 고점에 매수를 했대요, 고점에. 그래서, 얼마 나가냐고 하니까, 원금 이자에 400만 원씩 나간대요, 30년. 조건으로. 400. 잘 물린 거죠. 거기, 그 동네 지금 개떡났겠는데, 지금. 아니, 지금, 원룸 사냐고 오랄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집을 구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힘든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 원룸에 시작을 했으면 뭐 집은 좁을 수 있겠지만 무리수는 안 던지잖아. 뭐 영끌에 시달릴 이유도 없고 뭐 대출금을 갚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삿짐은 적겠네. 근데 그런 건 있겠다. 사실 원룸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 원룸이 뭐 짐이 없는 사람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공간의 제약은 확실합니다. 공간의 제약은.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물건이 쌓이거든요. 이거는 반박하지 못할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옷을 살 수도 있고, 택배 봐서 주문할 수도 있고, 뭐, 같이 살면 이제 짐이 많아져요. 무조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룸 사는 게 처음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모아서 보다 넓은 집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청나게 큰집 같은 거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나이 먹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간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집 필요가 없지만 일정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뭐 취미 공간 할수 있고 뭔가 내가 물건 같은 거좀 진열할 수 있고 그런 공간 필요해요. 근데 원룸은 그런 공간의 한계치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원룸 아무리 넓어봐야 10평 이하지 않습니까? 7평 정도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짐이 얼마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짐이 쌓이고 가구가 들이면 공간이 없어. 발디딜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뭐 본인들이 미니멀 라이프다. 나는 짐이 별로 필요 없다. 우린 최소한의 짐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좀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좀 공간이 좀 넓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집이 협소하면 사람이 좀 마음이 협소해진다고 해야 되나? 마음 불안하고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정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이사 가는 거는 좀 피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가 있으면 자주 이사 가면 자녀한테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번듯한 뭐집 같은 거꼭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비싼 집 말고요. 적당히 가격에 맞는 거. 대출로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거. 예, 그런 식이면 되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결혼하신 분은 아니네요, 진짜로. 6년 동안 원룸에 산다고 하니까. 저게 부러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도 있을 거야, 이게. 예. 원룸이 진짜 좁긴 좁더라고, 이게. 좁아요. 아무튼 뭐 좋은 결혼 생활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잘 사시기 바라겠고. 참 그래도 저게 원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여자가 저걸 오케이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땅에서 뭔가 먼 얘기 같습니다. 여자가 결혼 생활을 원룸에 시작하자. 여자가 정말 남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데. 남자를 좋아해도 집을 따지더라. 남자를 좋아해도 집을 따지는 게 여자예요. K 여자. 예. 남자 하나만 봐도 결혼 시점 되면, 어떻게 이런 아파트에 사냐? 아파트가 방세칸 돼야지. 구평팔산 돼야 될거 아니야. 내 친구도 프리지오나 더샵 사는데, 거기 꿀리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하는 게 한국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 단계에서 깨지죠. 남자들이 그걸 안 받아주죠. 아, 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 배경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네. 아니면, 나랑 결혼하면서, 신분상승 노리려고 그러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하고 결혼하면서 브랜드 아파트 살면서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건 안 되지. 누구 마음대로. 여자분들 앞으로 이제 결혼 시장에서 남자한테 아파트 해야 된다. 특정 아파트 브랜드 얘기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댓글을 적어주신, 댓글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